반복되는 야근, 지나친 경쟁 구도 속에서 믿을 수 있는 동료는 점점 사라져갑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오래 일하지만 대한민국 직장인들의 행복도는 가장 낮습니다. 우리를 더욱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감정도 말도 잘 통하지 않는 차가운 직장 분위기입니다. 한국 기업의 소통 점수는 낙제점. 꽉 막힌 직장 분위기. 마음 터널 선후배가 사라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다한 업무량과 성과주의를 제친 1위는 상명하복식 위계 문화였습니다. IMF 경제위기 이후에 개인주의적 경쟁이 곳곳에 도입되면서 그래도 한국 사회를 어느 정도 버텨주게 했던 힘이었던 각종 공동체가 거의 다 와해됐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거의 다 모두 지금은 고립자로 남게 됐다. 근데 이렇게 고립자로 남게 되면 불의 앞에 침묵할 가능성은 훨씬 높아집니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폐허 위에서 모든 걸 다시 시작해야 했던 우리. 경제개발 계획을 통해 기업은 우리 경제의 중심으로 성장했습니다. 고속 성장을 이루었지만 군대식 조직 문화는 학교와 기업에 깊이 뿌리 내렸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일터는 지시하면 따라야 하는 일방 통행로였습니다. 하지만 21세기에도 그것이 정답일까요? 행복한 밥벌이를 꿈꾸는 이들을 모집했습니다. 다들 대학 가니까 공부하고, 대학을 갔으니까 졸업하고, 졸업했으니까 취업하고, 취업했으니까 결혼하고. 막연한 불안감인 것 같아요. 막연한 불안감. 직장은 뭔가를 얻어내야만 하고 그 얻어내야만 하는 무언가를 얻어내고 나면 버려지기도 하는 것 같고 직장이 바라는 것이 노동자의 행복이나 건강이나 이런 것들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직장 문화는 최근에 이제 기획 쪽 일을 좀 맡으면서 제가 마치 어울리지도 않는 옷을 꽉 낑겨 입고 억지로 이제 다니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회사가 자꾸 가기 싫으니까 아침에 일을 눈 뜨는 것 자체가 싫고 저한테 지금 맞지 않는 일을 제가 오랫동안 하면서 조금 많이 지친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이게 하기 싫은 건지 아니면 정말 에너지가 다 돼서 여기에 대한 열정이 지금 못하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들의 심리 상태를 알아봤습니다.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일터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 셈입니다. 앞으로 4주간 이들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하고 있는 일은 나와 맞는지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에는 가상이지만 사표를 쓰며 함께 답을 찾아볼 것입니다. 비슷한 고민을 온라인상에서 나누는 한 비밀 그룹이 화제입니다. 자신들을 남들보다 일을 조금 못한다고 해서 일못이라고 부르는 젊은이들. 이런 모임이 필요할 정도로 일터에서 받은 상처가 매우 크다고 합니다. 너는 일을 못한다라는 걸 아침부터 저녁까지 듣고 밤에 새벽에 출근을 해도 너는 일을 못해라는 걸 그런 삶을 반복적으로 살다 보니까 이제 살기 싫다는 생각까지 이르렀을 때 그런 이제 기사를 발견을 하고 아 나도 뭔가 똑같은 사람을 찾을 수 있겠구나 하는 방금 얘기하셨던 공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만나게 된 것 같아요. 야 입사 몇 년 차인데 아직도 보고서가 썼다면 이따위야. 어?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뭔데? 어? 야 이거 빼. 이거 빼고 이것도 다 빼. 어떻게 막 대학을 다닌 거야? 어떻게 보고서를 썼다면 나 이따위야? 어? 다 빼. 모멸감을 주는 상사의 말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너 이것밖에 못했어 하면서 온갖 인격 모독적인 말과 그러면서 야, 너 그렇게 하면서 그 정도 돈 받고서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러면서 너는 그 정도밖에 안 배웠니? 너 학교 어디 나왔어?까지 나오면서 이제 거기선 그렇게밖에 안 가르치나 보지? 라는 말도 막 쉽지 않게 그냥 막 던지고 네가 하는 게 평소에 뭐냐고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실적 갖고 오라고 너 돈 벌어 오라고 그 얘기밖에 안 해요. 실적을 가득 채워서 모멸감을 견디는 방법은 그저 침묵. 우리의 일터는 왜 불행한 공동체가 됐을까요? 우리는 신분의식은 그대로 남은 채로 신분제도만 무너졌기 때문에 신분의식이 또 다른 방식의 그 사회적 모습을 띠게 되는데 저는 거기에서 이제 모멸감이 굉장히 강하게 작동을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즉 조금만 차이가 있어도 위아래 나누고 누가 우월하고 누가 열등한지 끊임없이 확인해야 되는 이 긴장감이 있는 거죠. 우리 인간은 무리를 지어 살며 생존해 왔습니다. 집단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생존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직 안에서 우리들은 더욱 불행합니다. 그러다 보니 취업 전부터 모멸감을 견디는 법부터 배웁니다. 좀 많이 마른 편이에요. 네. 지금 보니까 많이 말라서 힘을 잘 못 쓸 것 같은데. 아, 네. 보시기에는 좀 다소 말라 보이긴 하지만 저는 단연감을 가져온 고객이 뭔가 부탁하고 싶지도 않을 것 같고 힘들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 어떻게 할 거예요? 무엇이든 다 들을 수 있습니다. 다음 분. 뭐 굳이 이렇게 힘든 서비스 일 하지 말고 좀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가서 행복하게 사시지. 못생겨서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네.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네. 뭐 요즘 성형 흠도 아닌데 성형 하시지. 좀 자연스럽게 오실 수 없어요? 우리는 지금 좀 준비된 사람 많잖아. 근데 지금 준비 안 된 본인을 뽑아야 하나 우리가? 자 지금 상당히 당황스러운 제가 질문을 몇 가지를 했는데 그런데 얼굴 색 하나 안 변해요. 뻔뻔하다는 생각 안 들어요? 뻔뻔함을 보여드려야지 뽑아주실 것 같아서. 그리고 원하는 회사를 어차피 결혼하면 그만둘 거잖아. 안 그래요? 취업문 통과를 위해 무조건 참는 법부터 연습하는 겁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싶기도 하고 처음 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당황스럽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침묵과 인내부터 배워야 하는 시대. 청년 실업난이 낳은 우리 사회 서글픈 민낯입니다. 몇 번을 떨어져 봐서 그냥 봤을 때 많이 기쁠 것 같아요, 그냥. 대학 입시와 취업 시험을 거치며 우리는 획일화된 이른바 대한민국 표준 직장인이 되어갑니다. 상사의 부당한 요구와 막말에도 침묵할 뿐. 설사 목소리를 낸데도 질타와 낙인만 돌아오니까요. 사람보다 실적이 우선인 일터에서 우리들은 소모되고 곧 버려질 겁니다.
조직은 있지만 진정한 우리는 없습니다. 밥벌이의 무게에 사표를 가슴에 품고 사는 우리들. 침묵은 최선의 선택이자 소극적인 저항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런 조직 내 침묵에 주목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And what we found is that even within the same organization, there's often subcultures. There's at the group level, you may have one group where people are very comfortable speaking up about issues, another one where there really is kind of this norm of silence where people are not speaking up. And we were interested in understanding both what it is that gives rise to that and then also what the effects of that is. 첫 번째 조직 침묵 뒤에는 포기와 체념이 깔려 있습니다. 두 번째 조직 침묵은 불이익이 두려워서 말하기를 회피하는 겁니다. 상사의 권위가 강하고 눈치 보는 문화가 뿌리 깊은 우리나라. 그만큼 방어적 침묵이 많고 그 결과 또한 심각합니다. 이 미팅에서 어떤 그런 특정 안건에 대해서 반론을 한다거나 아니면 또 다른 의견을 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냥 쉽게 묵살이 되거나 아니면 그 의견들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내면 그럼 한번 네가 해봐. 그러니까 최 팀장이 한번 해봐 라는 얘기가 되니까 이 의견에 대한 어떤 이 아이디어에 대한 좋고 나쁨과는 조금 별개로 나의 업무가 돼버리더라고요. 긁어부스러 만들지 마라. 네, 일 만들지 마라. 그런 얘기도 그런 얘기 들으면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냥 시키는 것만 하는 게 낫겠구나. 회사에서는 회사가 원하는 것만 딱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밖에 나가서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들 하죠. 이런 분위기가 지속되면 협력보다는 각자 일하고 결국엔 회사를 떠나기도 합니다. 내가 침묵을 하지 않고 얘기했더니 손해를 보게 되더라. 진급에서 뭐 누락된다든가 아니면 뭐 감봉 조치를 당한다든가 이런 식의 탄압이나 이제 손해를 보면 그 다음부터는 안 하려고 그러죠.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라도. 그래서 이렇게 안 하다 보면 또 자기가 비겁해진 것 같고 그런 비겁해진 자기의 모습 때문에 또 자기 혐오도 생기고 자기가 믿고 자기가